이번 주 미니 팬미팅의 주인공은 눈부신 햇살 아래 청량 아홉 스푼 제로 베이스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제로 베이스원을 위해 모여주신 제로 씨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 be the one.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원입니다. 와우. 네, 제로 씨분들도 제로 베이스원 멤버들에게 인사 준비하셨죠?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와우. 네, 아홉 분이 서 있으니까 시원한 청량 나라에서 온 왕자님들 같은데요. 오늘의 의상 컨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이시다시피 우리 승공계 스파이 의상인데 굉장히 청량한 이렇게 깔끔한 느낌인데 예쁜 핏이랑 보이드 말드 크롭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네, 이번 타이틀곡 Feel the Po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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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crazy. 요 멜로디가 입에 자꾸 맴돌더라고요. 타이틀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이번 미니 3집 타이틀곡 Feel the Pop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를 팝팝 터트려버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이고요. 이지 리스닝 계열의 아주 편안한 노래니까 재밌게 언제 어디서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현씨, 우리 Feel the Pop 미리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아하. 그렇다면 재현씨 스타일대로 Feel the Pop을 한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햇빛이 이렇게 차라리 비치고 sunshine. 조금은 덥지만 기분 좋게 맑은 bright. 기분 좋은 그런 날 들으면 시원해지는 cool. 막 기분이 팝팝 좋아지는 엉덩이가 자동으로 팝팝 하는 그런 별이 다섯 개 좋은 노래 맞나요? 그럼요. 맞아요. 역시 명동이네요. 아니, 필더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무 챌린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조금 연습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포인트 한번 살짝 가르쳐주세요. 네, 저희 필드팝 포인트 안무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날려버리듯이 발 차고 바지 잡고 통통 튀는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여이.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뭐죠? 잠시만요. 규빈씨 뭐죠?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어떤 제안입니까? 저희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에 필드팝 스피드업 버전이 있는데 우리 재현씨 하면 또 스피드업 버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스피드업 버전으로 챌린지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너무 좋습니다. 스피드업 하면 또 보이넥스도 아닙니까?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음악 주세요. 예. 제로즈 분들의 함성 소리가 워낙 커서 그런지 못 들었어요, 노래 시작을.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땠나요? 스티커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현님은 과연 그럼 엉덩이 네네. 두 개니까 상품 하고 핫 붙여드릴게요. 아니, 엉덩이는 한 개인데요? 엉덩이 두 개.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재현 씨 어떻게 생각해? 엉두파네요, 엉두파. 두 개? 오케이, 두 좋습니다. 개. 그럼 계속해서 엠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이어가겠습니다. 엠넷 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제로즈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필더팝의 포인트 안무의 이름을 지어본다면 어떤 이름으로 짓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가 엉덩이 춤을 잡잖아요. 그래서 엉덩팝. 엉덩팝. 바지 춤인데 엉덩이 춤도 맞습니다. 엉덩팝. 영어로는 힙합. 엉덩팝. 힙합이네요, 안무가. 힙합 좋은 것 같습니다. 힙합으로 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필더팝에서 팝 이거 몇 번 나오는지 아는 멤버? 가장 먼저 맞추는 멤버에게 엠카 현정에 있는 제로지들의 환호성을 선물로 드립니다. 무조건 맞춰야겠다. 46번? 오? 저요? 저한테 땡입니다. 42번? 땡입니다. 저도 작가님이 땡입니다. 46번. 땡입니다. 땡입니다. 다운이에요, 여러분. 다운. 땡입니다. 54번. 다운입니다. 땡입니다. 43번. 43번. 땡입니다. 엄청 자신 있게. 43번. 땡입니다. 다운입니다. 땡입니다. 32번. 땡입니다. 36번. 땡입니다. 36번 어디에요? 37번. 53번. 땡입니다.
다운 다운 서른 40 40 38 번. 오 정답입니다. 정답! 야! 오 와. 네. 자 재료주분들 선물로 함성. 오! 감사합니다. 네. 제로즈 여러분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제로베이스 원 분들이 제로즈를 위한 팬송을 앨범에 담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인가요? 아, 저희 헬로는 지금 제로즈가 없었더라면 지금 제로베이스 원도 없다라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았고 또 영원을 다짐하자라는 노래입니다. 또 이번 노래는 작사를 영케이 선배님께서 또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너무 아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엠카에 왔으니까 우리 제로즈들을 위해서 제로베이스 원이 가장 애정하는 한 소절을 짧게 불러드릴까요? 또 그럼 제가 또 한 소절 불러드려야죠. 우리들의 첫 인사 마치 정해 있던 운명 같아. 와! 네, 감동입니다. 브라보. 네, 그러면 팬 여러분을 위한 캡처 타임 한번 가지고 미니 팬미팅 마무리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카우보이들의 제로즈 심쿵 저격 포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빈 씨부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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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축하냐 귀여워 와 안 쏘세요? 아 저도 심쿵했는데요. 와, 오늘 타이틀곡 Feel the Pop 외에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성공개로 보여드렸던 스웻을 또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스웻부터 Feel the Pop까지 제로베이스 원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한국 활동을 시작한 중국 아티스트 야오천 외 무대와 아이브의 더블 타이틀곡 아신디오 무대도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야오천의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